막상 한국을 떠나려니 마음 복잡한 주현 씨. 마침내 알래스카에 도착한 아내를 현철 씨가 반갑게 맞는다. 그런데 알래스카에 오자마자 물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세수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개썰매 훈련에 돌입한 첫날. 흥분한 썰매기들이 통제가 되질 않는다. 알래스카에서 훈련에 들어가자 개들은 출발 전부터 달리고 싶어 안달이다. 드디어 현철 씨와 썰매기가 달리기 시작한다. 알래스카를 질주하는 현철 씨의 썰매기. 아내 주연 씨도 남편과 함께 훈련 중이다. 썰매기가 바람처럼 알래스카를 달려간다. 용천에서 알래스카 가져왔어요. 애들이 트레이닝하고 이런 환경으로는 진짜 최선인 것 같아요. 그때 나타난 갈림길. 지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개썰매 신호. 자기가 돌려줘. 캠벨이 알아. 갈림길에서 두 마리의 선두견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 방향을 잡지 못한다. 지는 오른쪽, 하는 왼쪽이란 신호인데 썰매기와 머셔의 긴밀한 교감이 승패의 결정적 조건이다. 현철 씨 신호에 맞춰 출발하는 썰매기. 현철 씨는 머셔로, 주현 씨는 트레이너로 훈련해 왔다. 일정 속도를 유지하며 지구력을 키워나가는데 26km 정도로 해서 짧은 코스만 될 거예요. 도심에서 치러질 경주에 대비해 다양한 장애물로 코스가 만들어져요. 현철 씨와 썰매기는 이 순간 주인과 개가 아니라 한 팀이다. 잘 뛰네요, 애들. 시즌 처음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2003년 현철 씨는 조언과 마초를 키우며 한창 인기를 얻던 개썰매 시작했다. 보상이죠, 보상. 열심히 훈련하고 나면 맛있는 걸 먹는다. 남편보다 한 해 먼저 개썰매를 시작한 주현 씨. 부부는 개썰매에서도 인생 동반자다. 다리도 있고 터널도 있고 중간중간에 허수아비도 있고 예, 아기자기 재밌는 것 같아요. Yes, good. Good train. Great. Yes, good. Terrific. Is this their first run? Yes, first run. Right. You betcha. 개썰매는 1932년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동계 스포츠.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철 씨가 한국에서 아무리 훈련해도 해외의 개썰매 팀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알래스카 이주는 개썰매를 생업으로 하기 위해 부부가 고심 끝에 내린 인생 일대의 결단이었다. 두 번째 주에 훈련이 시작됐다. 썰매기가 달리면 머셔는 오토바이를 타고 일정한 속도로 함께 달린다. 지구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훈련하면서 점차 최고 기록에 도전하게 된다. 오케이, 굿스피드. 너무 빨리면 안 돼. 아직 스피드가 안 나와서 너무 빨리면 안 돼. 이 순간 성호 씨도 개썰매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눈이 오면 오토바이 대신 썰매로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철 씨와 척척 호흡이 맞는 썰매길 때 오늘 훈련은 성공적이다. 열심히 달려준 썰매기에게 현철 씨의 거침없는 애정 표현이 이어진다. 단거리 경주는 3km에서 약 20km 거리. 날렵한 몸을 가진 썰매기들이 출전한다. 컨디션에 따라 최종 선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 트레이닝을 하니까 여서 조금 애들이 어수선하긴 했는데 다 잘 달렸어요. 잘 하고 잘 뛰고 처음 날이라 길게 안 뛰거든요. 짧은 거리라서 다 무난하게 잘한 것 같아요. 현철 씨와 썰매기들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 시작됐다. 그날 오후 훈련을 마친 부부가 페어뱅크스 시내로 장을 보러 나왔다. 제일 중요한 썰매기의 사료를 준비하는 부부. 가격 봤냐? 사료 한 포대의 가격은 약 4만 원. No more. Right? No more. So you still want me to put in that special? 사료가 8포밖에 안 돼가지고 일주일 좀 넘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I want to 10-pack, but only eight here. So can you discount for me? I can knock a couple off, but I can't do all of them. Already. You already special ordered it? Yes, 20-pack. When did you do that? 어떻게든 할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형편이 어려워도 자식 같은 썰매개가 먹는 만큼 값싼 사료로 바꾸고 싶진 않았다. 너무 비싸요 사실. 근데 지금 이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먹여야 돼요? 이 사료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고집하고 있고. 현실에서 이상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초겨울, 눈부신 알래스카의 태양이 스러져 간다. 그날 저녁, 알래스카에서 냉혹한 현실에 마주한 현철 씨 부부. 이거 내일 은행 가가지고 다 바꿔. 동전 하나 허투루 보이지 않는 날이다. 이게 10개. 썰매기를 위해 결혼 8년 동안 근검 절약하며 살아온 부부. 현철 씨는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곤 했다. 사료가 35불. 또 뭐 샀어? 그렇고 차지. 지금 견사 저쪽에 견사 짓는데 얼마나 들어갔어? 4,000, 5,000, 한 5, 거의 6,000 가까이 되겠는데? 그러면 4만 불. 레이스 떠야겠어. 레이스를 캐나다로 가야겠구만 올해. 4만 불. 돈 많이. 내 생각에 돈 상금 많이 걸린. 겨울까지 버틸려면 5만 불은 있어야 돼. 10년 동안 해온 갯썰매를 포기해야 할까. 부부는 고민 끝에 알래스카에서 도전하는 삶을 선택했다. 저희가 더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현실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현철 씨나 저나 어찌됐든 여기 와서 뭔가를 해보고 도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지만 일을 오늘 많이 찾아보고 그럼요. 일은 바로 빨리빨리 해서 그런 어떤 일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일단 자리 잡게 되는 괜찮을 텐데 거기까지 가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꿈을 이룰 때까지 취업이라는 또 다른 숙제도 부부를 기다리고 있다. 알래스카에서 겨울을 보내려면 든든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 있게 장작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알래스카 초보 나무꾼의 실력이 어떨지 궁금하다. 야, 이렇게 높게 치니까 그렇지. 기다려봐. 이게 너무 높아. 나한테 딱 적당한 위치여야지. 나도 힘을 제대로 맞지. 얘가 형이 옛날에 통신병이었는데 우리 말투 봤거든? 야, 대한민국 국군을 네가 물로 보냐? 고군분투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주현 씨. 이런 거라도 사는데 얘들 버스를 먹자. 하나, 둘, 야, 하나, 둘. 땡겨. 땡기고 웃는 거야. 아, 그래? 왜 달려와? 하나, 둘. 이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꿍짜 꿍짜 꿍짜야 꿍짜 내 바다 속에. 현철 씨와 성호 씨를 지켜보는 알래스카 청년 조던은 어이가 없는 모양. 누가 속담을 10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가 뭐 넘어간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뻥치고 있네. 자신감 충만하던 현철 씨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지난 8월 알래스카에 집을 구하러 왔다 친구가 된 조던이 장작 패는데 한몫하는데 힘보다는 요령이 필요한 법이니 오늘은 장작 쌓기부터 익혀야 될 모양이다. 처음 맞이하는 알래스카의 겨울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한겨울에 연탄을 준비하던 부모님 심정이 지금 같지 않았을까? 엄청 춥다는데 걱정이에요, 사실. 이거 언제 장작 이거 패가지고 한겨울에 추울 때 어떻게 이거 헤쳐나가야 될지. 사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아, 저희 진짜 너무 골라서 다니는 것 같아요. 힘든 것만. 한낮에 열심히 장작을 마련하고 보니 하루해가 짧기만 하다. 그날 저녁. 손님을 맞아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는데 그 메뉴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다. 닭도리탕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양념이 없어서 그냥 이거 간장하고 이 소고기 볶은 고추장을 넣고 양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맛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손님도 와 계신데 양념 하나 없으니 그 맛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설마 이게 한국 음식이 이런 맛이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돼요. 재료는 닭과 고추장 그리고 양파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어차피 양파 익는 동안에.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 맛은 어떨는지. 한국 닭볶음탕을 맛본 조던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다. 조던이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조던을 먼저 생각해서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입맛에 맞다니 딱 다행이네. 형도 좀 많이 드세요? 이제 현철 씨도 마음을 놓고 식사를 시작한다.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한 숙소에서 묵으며 친구가 됐으니 이곳 알래스카도 사람 살만한 동네구나 싶다. 다음 날 무릇 이사를 왔으면 이웃 사촌끼리 통성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옆집으로 인사를 간 현철 씨 가족들. Hi. Hey, how you doing? Oh, okay, you're next door. Yeah. How y'all doing? That's good. It's for you. You brought me something? Yeah. Well, come in. It's a. I'm busy cleaning house. Come on in. Yeah, yeah. 낯선 일을 흔쾌히 집안으로 청하는 이웃. So we need a water system. I don't know so where to bring the water. You did what now? Water. Well, Pioneer Wells, so you can pick up your own water at this. Seniors like everybody else does. 이웃 신초는 알래스카에 정착한 이웃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목수로 일하는 조던 역시 현철 씨를 돕기 위해 하룻밤 묵었다고 한다. Tim told me it's a small water in the water pump. Yeah, I'd first start with my well and see what I come up with. See how deep it is. See how much you can tell how much water's in it. Also, when you drop something in it, see how deep it is. You can also find out how much water it is, or you can listen and lower it down. When it hits water, you can hear it. Right down the street down here. 언제쯤이면 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5 miles here is where I used to live. 그날 오후 주부 주연 씨에게 설거지는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다. 응급처치를 해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런데 현철 씨가 난데없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대대적으로 집안 정리를 할 모양이다. 조던까지 합세해서 가구를 옮기더니 갑자기 카펫 아래 마루를 들어올린다. 거실 아래 드러난 지하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물탱크가 거실 바닥에 있을 줄 어찌 알았겠는가. 물탱크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바랄 뿐인데. 현철 씨는 조던을 도와 물탱크와 씨름 중이다. 저 안에 이런 게 있었네. 탱크가 작동하면 힘겹던 물과의 전쟁도 끝이 날 것이다. 애들 물 원터 줄 거예요. 어제 떠갖고 온 물이 흙탕물이어가지고. 설거지가 할 게 저렇게 많은데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거야 언제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조금 있으면 해지는데 애들 밥 먹었으니까 못 마를 거 아니에요. 물부터 줘야죠, 애들. 이웃인 조 잭슨 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Where's the well? 한국에서 웬만한 집수린 혼자 해온 현철 씨도 이곳에선 속수무책. 일단 마중물을 넣고 지하에 연결된 물탱크를 꼼꼼히 점검하는데 현철 씨네 물탱크가 맑은 물을 끌어올릴지 관심이 집중된 순간 물탱크를 작동시킨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각하기만 하다.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현철 씨. 전주인이 여름 별장으로 쓰던 오두막을 살림집으로 얻은 게 아무래도 잘못이었나 보다. There must not be one in there because it's the water's leaking out of the pump, and that's the only place it can go is back down that hose. So let's have a check valve, and then you can. 물탱크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 Well's dry, man. It's just no water in the well. It sucks for a minute. You can see it come through, and then it stops. Then it waits, and the well seeps water back up, you know, and then it stops again. Just dry well.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지하수의 깊이가 얕아서 충분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니 봄이 되면 지하수를 다시 파야 한다는 결론이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빠르고 이런 데 살다가 인터넷도 안 되고 물도 잘 안 나오는 데서 살려니까 솔직히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각오하고 왔지만 좀 더 만들어 나가야죠. 사실 뭐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망은 없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대가 크니 실망도 크다. 한동안은 시내에서 물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 같다. 다행히 창고에서 대형 물탱크를 발견한 현철 씨. 급수차를 부르는 방법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파? 참 딱딱. 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잠깐 그런 생각 들긴 하더라. 의심과 후회가 없는 길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아 그거 하면 되지 했는데 그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금 가니까 다 못하고 있거든요. 뭐 일을 하는 거가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길을 만들어야 돼. 별거 아닌 거에도 좀 힘든 것 같고 마음속으로 좀. 녹록지 않은 현실이 힘겨운 하루다. 알래스카의 새날이 밝았다. 오늘은 초대를 받고 기분 좋게 시내 나들이에 나선 참이다. 알래스카의 길도 시원스럽게 뚫려 있다. 크고 작은 문제야 어디든 있는 법. 예측 불허인 인생의 반려자가 있으니 용기 100배, 부부는 한없이 오늘을 달려갔다. 그런데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가 보다. 첫눈에 만나게. 완전 애구네. 기름 한 방울 없는 채 멈춰선 현철 씨의 차. 가지가지 한다. 이모한테 욕 얻어 먹으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 내가 평생 살면서 겪어야 될 거 여기서 다 겪는 것 같아. 신고식 제대로 안 해. 꼼짝없이 도로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다. 면적이 한반도의 7배인 알래스카에 인구는 약 60만 명. 주유소가 가뭄에 콩나듯 있는 사정을 어찌 알았겠는가. 전화로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했지만 언제 누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때 저 멀리 차가 다가온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양정자 이모님.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진짜 너 때문에. 아니 가스 같은 거 미리미리 넣고 다녀야지 세상에. 어쩌자고. 너는 겨울 같으면 얼어주고. 그냥. 세상 근심은 다 가진 듯 보이던 현철 씨 얼굴에 웃음이 넘친다. 여긴 더해요. 딴 데보다 더 추우니까 여기가. 맞아야 돼. 쟤 맞아야 돼 나한테 진짜야. 죄송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포옹으로 대신하는 현철 씨. 고국에서 온 현철 씨 부부를 자식같이 아끼는 이모님 덕분에 가슴까지 따뜻해진 날이다. 다행히 초대 시간에 늦지 않았는데. 앵커리지까지 먼 길을 동행해준 장명옥 씨와 남편 더글라스 씨의 초대를 받고 온 길이다. 알래스카 스테이크의 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알래스카 대학의 지리학과 교수인 더글라스 씨가 아내 손님을 위해 직접 요리에 나섰다.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를 보니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 알래스카에 찾아온 고국의 젊은 부부를 위해 정성스러운 식사가 준비됐다. 미국에서도 40년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젊은 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I wanna toast to you and your wine. Yes. Cheers. 뱃살매 경주에 뛰어든 현철 씨 부부를 응원하는 마음 따뜻한 시간. 잘 먹겠습니다. 21살 미국에 정착해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겪은 그녀는 부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현철 씨의 현재가 그녀의 과거이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맛있어 지금. 지금 다른 말 안 나와 지금. 그래. 학생에서 레스토랑 경영자가 된 장명옥 씨. 그녀가 어찌 부부의 고민을 모를까. 저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생 사는 게 너무 짧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정말 잘 되길 바랐어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될 거예요. 더 저희도 노력. 고생 없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고생이 앞으로 너무나 많이 부닥칠 것 같아요. 그렇게 만찬이 끝나고 유쾌한 시간이 이어졌다. 알래스카 원주민 의상을 입어보는 주연 씨. 겨울이 워낙 추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면 몇 가지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히 바람을 막을 수 있게끔 모자가 완전히 딥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요. 모이 주는 거. 주연 씨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할로윈 데이를 맞아 가면 파티를 함께 즐기기 시작했다. 그대는 모나리자. 우와! 루이스 포틴. 모주민 같아. 에스키모 같아 진짜.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껏 웃는 시간. 그래야 또 내일을 살 힘을 얻지 않겠는가.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운전 진짜 한참 운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서는 길. 예, 가보겠습니다. 예. 알래스카의 밤이 외롭지 않은 날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 안팎 청소에 나선 주현 씨. 그런데 마냥 놀고만 싶은 애교 만점 이쁜이. 엄마 이거 똥 좀 치우자 좀. 여기 지금 저희가 똥 치우는 빗자루나 이게 없잖아요.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뭐든 이렇게 해서 치우려니까 자꾸 그 장난감을 물려고. 그래서 이쁘게 생겼죠. 어릴 때 너무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이쁜이라고 지었는데 사실 좀 무덤하구나. 한때 텔레비전 시청이 낙이던 이쁜인 알래스카 생활에 적응 중이다. 개똥인 낯선 사람이 오면 가장 먼저 알려주는 이 집의 파수꾼이다. 토끼빠는 집이 없어 지금. 그래서 차에서 살아요. 왜요? 얘들 지금 집을 따로 지어줘야 되는데 아직 못 지어줬거든. 그리고 얘들이 싸워. 얘들은 그래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말 얘네들만큼 또 이렇게 막 가슴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투견이라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저희는 뭐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우스패스로 키우지만 정말 따뜻해요. 요주의 견공들이지만 현철 씨네 어엿한 한 식구다. 오늘도 물을 얻기 위해 페어뱅크스 시내로 외출하는 현철 씨 부부. 그 사이 상호 씨가 남아 겨울맞이 준비를 하기로 했다. 하루하루 장작배기 실력은 일취월장. 한겨울 추위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 은행 나들이까지 해야 하는 현철 씨 부부. 오토바이까지 말썽이니 하루해가 짧기만 하다. 자기야, 어떡해. 그런데 다급한 주연 씨의 목소리. 체인이 왜 풀려, 체인이. 빨리 가자, 자기야. 어떻게 빨리 저거 이렇게 해, 빨리. 주연 씨가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 개가 다쳤다는 소식이 메시지로 간신히 왔을 뿐 자세한 상황은 알 길이 없다. 집에 도착해 보니 마당에 있는 성호 씨. 급히 다가간 주연 씨가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한다. 저렇게 하는 게 맛있냐, 이렇게 맛있는 게 돼지를 쫓을게. You looking for a job? Yes, I'm looking for a job. I'm Musher. I'm truck driver. You don't have to fill that out. 일본부터 갑자기 빵! 이거 움찔했지, 나도.